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온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 왕들을 살리러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혼자 가기 그런데 같이 가면 좋겠는데. 같이, 예, 일어나서 우리 같이 갑시다. 네, 왕들을 살리려는 냅넌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왕들을 살릴 너는 냅넌. 왕들을 살릴 너는 냅넌.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질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시대 살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왕들을 살리는 랩넌 왕들을 살리는 랩넌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질 그 길을 박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의 인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14장 6절 맞죠?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서밋기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그니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명길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경례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이 시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말씀으로 오늘 전달해 주실 거예요. 선교사님이 필리핀 저 먼 나라에서 영상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지금 풍성하게 해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성교신 대회라서 또 제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에 이제 이번 주에 공이 풍선이 10개 공이 10개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흥정해서 제가 3천에 가까이 12,000 샀는 거 9천에 10개 샀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흥정을 해서 샀어요. 여기 아까 저 송이란 쌤 말했는데 뭐가 꽉 차 있을까요? 바람? 공기. 아까 우리 송이란 선생님이 예배 전에 여기에 꽉 차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뭐가 꽉 차 있을까요? 풍선 속에는 공 속에는 바람이 꽉 공기가 꽉 차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 그리스도가 꽉 차서.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우리 아들 딸들이 고등부 수련회 준비한다고. 밤 12시 새벽까지 계속 이거 불고 있더라고.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안 빠졌어요. 그래서 조대에 공백이 가더랐는데 여러분 잘하면 아침에 오다가 필리핀 기도하는 친구들한테 선물로 이게 던질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예배에 방해될 것 같아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우리 총무석에서 알아서 적당히 나눠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며칠 지나도 바람이 안 빠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드릴 적에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그리스도가 충만 가득하게 되지고 퓨웅 바람 빠지듯이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또 한 주간 응답 말씀해야 돼요. 오늘 이번 주간에 필리핀에 여행 금지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갈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지만 장로님하고 같이 저 필리핀 갈 사람 지금부터 한 필리핀 비행기 표를 모아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조만간에 승사님 보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에는 3,300평 우리나라 땅으로 땅을 지금 승사님 사셔서 나무를 깎고 땅을 만들고 있어요. 교회 짓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가서 우리 잘 들었던 것처럼 벽돌 한 장이라도 또 필리핀에 교회 세우는데 여러분의 또 기도가 또 작은 벽돌이 되어서 필리핀에 또 300종족살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또 신학교가 세워지기를 어린이집이 세워지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필리핀 선교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읽겠습니다. 우리 유년부들은 같이 보고 성경책 앞에 있지요. 다 듣나요? 어제 우리 신방에 보니까 주성이는 다 외우던데 다 외우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친구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아, 찾았어요? 네. 장로님이 음치라서 잘 못 부르니까 여러분이 크게 불러주면 제가 잡을 것 같아요. 네. 준비됐어요?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장경혜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 속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을 빛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로 24하는 영적 서밋의 말씀 붙잡고 작은 문제까지도 주인 되심을 믿고 온전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필리핀 선교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홍명식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영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237 나라 살릴 왕노릇하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렘넌트들이 가야 할 학교 현장에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필리핀 바기오 하나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 24, 응답 24, 방향 맞추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새 성전 건축 준비 중이오니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필리핀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훗날에 기억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줌 기도 수첩, 서밋 타임, 주차별 훈련,
서밋 집중 훈련을 통해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로 연결되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김진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 주셔서 70 제자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부장 장로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393의 응답, 장자의 축복 누리게 하소서. 성가대와 몸찬양, 헌금위원으로 헌신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시고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허감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랩넌트 승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창세기는 저 뒤에 있을까요? 저 계시록 앞에 있을까요? 제일 앞에 창세기 4장입니다. 장로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오늘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많네요. 같이 창세기 4장 찾아주시고 지금 우리 선교사님은 필리핀 좀 바기오에서 지금 서서 계속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계세요. 또 우리 줌으로 같이 보고 있으니까 같이 우리 여러분 같이 늘 마음으로 예배 드릴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제가 준비됐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을게요. 준비됐나요? 시작할까요? 예,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였더라 하니라.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이니 아우 아벨과에게 말고 그 애들이 그대 시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흥금 많은 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흥금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랩런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복음화 할래. 우리 일절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 이 시간은 말씀 받는 시간인데 지사님께서 또 우리 리자 선생님께 영어로 통역하고 있어요. 저는 속히 우리 영어로 동시 통역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또 기도하면서 우리 지금 선교사님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선교사님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의미로 우리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하트 날리시면 선생님 오시겠습니다. 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안 갔는가 봐요. 다시 안 오시는데 다시 한번 더 손가락 이 하트를 다시 한번 날려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들리나요? 예, 들리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들이 유년부에 와 있을 것 같은데 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저는 필리핀 바규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명식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아침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모습 잘 지금 보고 있거든요. 선교사님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서 대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 찍는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하는 예배와 실패하는 예배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교회에서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요. 굉장히 소중한 예배예요. 선교사님이 과거에 조금 힘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를 회복시켜줬던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냐면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어떤 친구도 아니에요. 어디 좋은 재미난 놀이공원도 아니에요. 저를 되게 신나게 했던 게 뭐였었냐면 예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마음에 불편한 친구가 있든지 혹시 마음에 난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싫은데 억지로 예배드려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여기 글씨 보이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보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은
앞으로 모든 것이 잘못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왜 예배를 못 드릴까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 예배는요, 죄송합니다. 이 예배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신자는 성경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요, 불신자는 3, 4대가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끔찍하지요. 사는데 계속 망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불신자라는 예수 안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안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평안함이 없어요. 뭔가 사는데 막 불안해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참 목적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행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이게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 아니에요. 행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막 감격해야 돼, 지금 막. 지금 이 말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래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조금 절제해 주세요. 이따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 친구들은 아셔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는 참 소망도 없고 저기 죽어서 지옥 간 그 참 내세도 그런 것도 모르고요. 특히 자기 지금 앞에 있는 이런 문제도 잘 몰라요. 그 불신자는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 뭘까요? 어떤 게 예배일까요? 주일날 와서 예배 이렇게 찬양 몇 번 이렇게 드리고 나면 그게 예배일까요? 네, 그것도 예배입니다. 지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고 이게 예배의 끝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한번 잘 기억하세요. 평생 잊어먹지 마세요. 오늘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은. 자, 오늘 예배를 지금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배를 나중에 다 마쳤어요. 그러면 진짜 예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마치는 그 시간부터 다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주일날 다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가 전체가 다 예배예요. 그러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계속 똑같이 드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이나 이렇게 주중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걸 보고 예배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주일날만 거룩한 척 이렇게 앉아있고 월화수목 금토 다음 주일까지 거짓말하고 기도 안 하고 성교 생각 안 하고 게임 생각만 하고 친구하고 놀러 가는 생각만 하는 거는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거는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삶에서 성공하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늘 공부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어디 갈 때나 예배 내가 여기서도 내가 예배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삶을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남을 때리려고 그러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생각 안 들잖아요. 요 시간만큼은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드리는 걸 보고 삶의 예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한 예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예배 성공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승리하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이 주일날 감격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아, 선교사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서요. 오래전부터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많이 그런 생각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자, 그래서 오늘 성공하는 예배와 실패하는 예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예배를 실패할까요? 아,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 성경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1장 이사야 성경 1장 11절 10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안 드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뭔지를 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진 걸 예배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으니까 양을 드렸어요. 근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내가 드린 재물을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고기만 좋아하고 농산물을 안 좋아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근거가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히브리서에 가면 그 말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이따가 성경사님 다시 설명을 잘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실패하는 예배를 꼭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가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요. 이사야 성경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많은 것들을 드리는데 그게 내게 무슨 유익하냐? 나 그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려서 나 숫동아지 어린 양 순양의 피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기뻐하지 않는데, 이거 우리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그 재물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 재물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데 너 다시는 예배 드리지 마. 너 헌금 안 받아. 다시는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불호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뭐 우리 생각 많이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가 그 가져온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져오는 것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요, 네가 가져오는 물건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는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요, 예배를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거부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고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그런 찬양 싫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대강 예수로 드리는 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직도 딴 생각하고 게임 생각하고 먹을 거 생각하고 놀러 갈 거 생각하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히 나를 위해 드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놓치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예배야.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내 마음과 믿음을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요 싫어하는 예배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예요. 현장 놓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 그런 예배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기억하셨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볼 때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꼭 승리하는 그 친구들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됐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자, 보이죠? 시작.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모든 것에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모든 것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교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예배의 기준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뒤쪽에 쭉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보니까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6절.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는 그런 말씀 되길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 이 단어를 했어요. 자, 믿음 이게 뭘까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믿음 이 얘기는 성교사님 생각할 때는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토 달지 않고 믿는 믿음. 무슨 말이 이제 이해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않고 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비교하지 않고 그냥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서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저는 그 믿음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그 뒷장에 보니까, 그 뒷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반드시 믿고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 그 친구들 이해됐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 아, 하나님 안 계실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다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믿는 그 믿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함부로 막 행동하지 않겠지요. 함부로 말하지 않겠지요.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려고 하는 마음 안 먹겠지요. 예배 시간에 게임하고 싶은 생각 안 들겠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예배,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거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절대 실패하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데 가증한 모습으로 와서 거룩한 척하는 그런 겉모습만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오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싫어할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다음부터 예배 드릴 때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고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요.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다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사님 꼭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패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이미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랩런트입니다.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실패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탁 잡는 사람은 한 주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 유년부 친구도 꼭 그렇게 승리하는 친구 되길 바랍니다. 성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실패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공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가는 모든 발걸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다음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로 감격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언약의 믿음에 가진 성공하는 그 예배를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칠판에 글자 잘 보이죠? 지난번에 기억나는 친구들 안 보셨는데 우리 소동생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택배로 바로 필리핀을 보냈어요. 참 시대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주문해서 필리핀에 이렇게 보내고 냈습니다. 또 우리 송혜란 선생님께서 노트북 저게 협조해 주셔서 필리핀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이게 랩런트 살리기 위해서 또 노트북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뻗치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필리핀 나라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가는 특강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리핀에서 오신 집사님이 계세요.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필리핀에서 살다가 우리 한국으로 대구로 결혼하셔서 여기에서 지금 훈련받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리사 집사님이에요. 리사 집사님. 혹시 알아요? 맞아. 오늘 우리 리사 집사님이 나오셔서 필리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알아가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지난달에 성교 예배 드리면서 미션을 줬었어. 필리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먼저 알아오라고. 기억나요? 오늘 우리는 오늘 두꺼운 겨울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 무슨 옷 입고 있었어? 반팔. 우리 반팔. 거기 더운 나라야.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좀 한번 알아보자 했었는데 나는 한번 알아봤어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정주성 알아봤어? 뭐 어떤 나라였어? 네가 알아본 것 중에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아, 여름이었다고 거기는? 아, 또 필리핀에 대해서 알아본 친구?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리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선교 특강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이 화면 보이죠? 자, 같이 따라 올게요. Hello, Remnant. Hello. Hello. So anyway, I'm so blessed and happy to be back in this place and be able to share once again about the Philippines.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필리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게서 너무 감사합니다. I believe God prepared this time.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준비하셨고 for us to really know deeply and truly imprint in our hearts the country Philippines. 이 시간이 필리핀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확인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So let's begin. 시작하겠습니다. To begin, I would like to share to you the covenant that we hold on for this year. 이 올해 잡은 언약을 잠시 나누자 합니다. The land 24 hours. 그 땅 24입니다. And thinking about this covenant, let's think about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is the land that we will hold on 24 hours. 우리가 24시간 동안 잡아야 할 나라는 그 땅은 필리핀입니다. So as you see this picture, 여기 사진처럼 actually these are the things that when you look at it, it's Philippines. 여기 보이는 사진들이 가장 필리핀스러운 사진입니다. So like jeepney on the upper top. 저기 보이는 버스를 지프니라고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예요. This is like going all over the Philippines. 이 버스를 타 지프니나 버스 타면은 필리핀에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On the lower side, 밑에 보시면 we have like a park, Luneta Park. 밑에 보이시는 공원이 보이는데 it's like a main park in Manila. The city of capital city of the Philippines. 이 필리핀에 있는 수도에 있는 가장 유명한 공원입니다. The next is like noodle. Dish. 옆에 반식? 보이는 이 잡채 같이 생긴 이 음식 필리핀 음식 반식이라고 해요. So this pancit is a staple food in the Philippines.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잡채라고 생각하시면 돼. 잡채. And on the left side, it's like the clothing that is national clothing of the Philippines. 우리나라 필리핀 한복입니다. All right, so let's continue. I would like to share first Tagalog phrases and words, especially for our new kids, to really learn more about the Philippines. So, 그래서 지금 필리핀 말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say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How do you say in Tagalog? It's kumusta. Kumusta.
Hello, como está? Como está? When you want to say good morning, you can say magandang umaga. Magandang umaga. Good morning 이란 뜻이에요. When you want to say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오후에 인사. Magandang hapon. Magandang hapon. Magandang hapon. And in the evening, when you want to say good evening, magandang gabi. Magandang gabi. Magandang gabi. Magandang gabi. All right. Now, let's proceed. What is Philippines? 자, 필리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ow, the Philippines is an archipelago. 필리핀 열도로 이루어진 열도의 국가입니다. It's like composed of 7,100 islands. 7,100개의 섬이 이렇게 일렬로 늘어선 모양의 나라예요. And it belongs in southeastern Asia. 그래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his is Philippines. So actually, that picture is Philippines for a whole year. 이게 필리핀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 Philippines is actually a beautiful country. 필리핀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As you can see this, there is a perfect volcano. 여기 보시면 화산이 보이죠? 화산 볼케이노. And this is located in Albay in Philippines. 알바이란 지역에 있는 화산이에요. Philippines also have beautiful falls. 여기 보면 또 예쁜 폭포들이 많이 있어요. Caves. 또 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This one is in Palawan. 팔라완에 있는 동굴의 모습이에요. This is in Boracay. 보라카이라는 유명한 바다예요. And you know, Philippines is a tropical country. 필리핀은 열대 나라입니다. That's why it has really beautiful beaches.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해변을 볼 수 있어요. And this is like rice terraces. 바나웨 rice. 여기는 terraces. 벼를 재배하는 농장이에요. And this is found near Baguio. Baguio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his picture is Philippine flag. 이거는 필리핀의 국기입니다. If you see this, you remember this, you know it is Philippines. 주세요. How about the size of the Philippines? 자, 그 필리핀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hilippines is about 300,000 square kilometers. 필리핀은 3,000만 square kilometer의 크기인데요. This is Philippines. 이게 필리핀이고요. And when we compare it with Korea, it's like three times as big as South Korea. 우리나라보다 세 배의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That's how big Philippines is, and that's how like so many people are in the Philippines.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And Philippines is composed of three big islands. 필리핀은 세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The upper is Luzon. 위에 부분이 루존이고요. The middle is Visayas. 중간 부분이 비사야라는 부분이고요. And the lower part is Mindanao. 가장 밑에 부분이 민다나오라는 곳입니다. So as we remember Philippines, let's remember these three main big islands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기억하실 때 이 세 개 큰 섬을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Where is Philippines? 그럼 필리핀 어디 있을까요? As you see in this map, in this globe. 여기 보다시피. So Philippines is located below South Korea. 한국 밑에 있어요. And actually, it's a four-hour plane ride. 그래서 4시간만 타면 필리핀에 도착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가면 필리핀에 도착할 수 있어요. Okay. Who are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누가 살고 있을까요? So the people are called Filipino. 사람들을 필리핀 사람들 필리피노라고 부릅니다. And the population is actually 111,958,512. 대략 1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And these people are speaking almost 179 languages.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179개의 언어 다른 언어로 단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But the two main languages in the Philippines is Tagalog and English.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타갈로그라 영어입니다. And looking at this picture, let's remember that Philippines is actually a home for 30 and rich tribes. 그리고 필리핀에는 30 종족의 아직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 종족들이 있어요. Why Philippines? 왜 필리핀이어야 할까요? The Philippines is under three fundamental problems. 우리 세 가지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Of sin, 죄 문제, separation, 하나님과의 분리, and Satan. 그리고 사단의 문제에 잡혀 있어요. So in the first picture, it's like a Filipino carrying a very heavy load to get some money. 첫 번째 사진 보시면 필리핀 사람들이 엄청 무거운 짐을 가지고 돈을 벌러 가고 있어요. But actually, that is not the main problem. 하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Even Filipino that are not carrying something heavy and they are just living well, but actually, the sin that is in them is like making their life so heavy. 어떤 필리핀 사람들은 부자기 때문에 이렇게 짐을 들고 가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죄의 문제에 빠져 있어요. And Filipinos are separated from God. That's why most Filipinos are doing this, seeking for idols to worship.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And still in the Philippines, they are doing witchcraft. And we know that Satan is the background of this. 아직도 어떤 필리핀 현장에 가면 주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And Philippines is a field of 237 empty place. 필리핀은 237의 빈 공인 빈 나라인 빈 곳입니다. An empty place of healing.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빈 곳입니다. And an empty place of the summit. 그리고 서밋이 없는 빈 현장이기도 합니다. And Philippines is under this Genesis 3, 6, and 11 problems. 필리핀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 붙잡혀 있습니다. Actually, it is election time in the Philippines. Election. 지금은 필리핀의 선거철이에요, 우리나라처럼. So people there are fighting. So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경쟁하고 있어요. Because they are so supporting. 왜냐하면 서로 다른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Then for voting, they get money 그리고, to vote for someone. 그리고 필리핀에서 아직도 어떤 대통령을 뽑으면 돈을 받기도 합니다. And these people actually they are the presidentials of the Philippines now. 그래서 여기 끝에 보이는 사진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에요. All they want is to become number one. 근데 이 중에서 한 명만 대통령이 되겠죠. They want to be the one who can like lead the Philippines, but they don't have the covenant for the Philippines. 이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 이끌고 싶지만 하지만 그들은 언약을 모르고 있어요. And that's why Philippines is under all these disasters.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And until now, Philippines is a suffering country. Sorry. Suffering.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When Filipino men want to go back to God, 필리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but how? 방법을 몰라요. And we know, and we are the remnants who know the answer. 하지만 우리 렘넌트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It is through Christ. Only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And we have this Christ that we can give to the Philippines. So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The Christ who became the true prophet, true priest, and true king. 참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It's the answer that the Philippines is needing right now. 그리스도만이 필리핀에 참된 해답이 됩니다. And if we become the remnant who can become the spiritual watchman, spiritual doctor, and spiritual ambassador,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된다면 필리핀을 살릴 수 있습니다. And if I become the me who can pray 24 hours, so 내가 24시 기도할 수 있다면 the remnant who can think of the Philippine field for 24 hours. 24시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필리핀을 생각할 수 있다면 And actually that is the land where the Hana Church will be built. Hana Gospel Church will be built. 마지막에 보면 저 산신이 저기에 하나 복음 교회가 세워질 땅이에요. If we can think of this for 24 hours. 그래서 24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can save the Philippines. 우리가 필리핀을 살릴 수 있습니다. I hope and pray that truly our remnants will hold on to the covenant and pray about the Philippines. 그래서 우리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24시 필리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for last for a mission. 마지막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From what you have learned from about the Philippines today. 오늘 필리핀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in your summit time. 서밋 타임 하는 동안에 imagine you are going to the Philippines. 우리가 필리핀에 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and think about how can I share Christ to the Philippines. 어떻게 필리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very much. 자, 우리 친구들 간단하게 광고만 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부터 선미타임 기도 수첩 인도 받아 주세요. 저녁 8시 30분입니다. 선생님이 당부할 가지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선미타임 들어올 때 카메라를 끄지 마시고 카메라를 켜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해주시고 자리 이동하지 않도록 서미타임 자리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 전화신방 해주세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선교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주차 선교 포럼은 없습니다. 자, 선교 포럼은 3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신방 1학년 우리 신입생들 가정신방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내일부터 뭐 해요? 우리 친구들 집중훈련 하자, 그죠? 명단 보면 19명 신청하였는데 기도하면서 내일은 9시 50분까지 유년부실로 오시면 되고요. 우리 1학년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내일 졸업식 한다고 선생님 연락받아서 일어나 봐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이제 졸업합니다. 그죠? 우리 줌으로 돌아온 우리 랩너트들도 우리 승현이도 1학년이다. 그죠? 박진우, 박우빈 다 1학년이다. 그죠? 자,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하영강이도 축하하고요. 자, 멀리 우리 중국에서 조세현 랩너트도 줌 들어오고요. 가평에 우리 소유도 줌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오총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는 멋진 랩너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선교 조거통 찾아가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